자, 이제 이렇게 산불이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너무 산불이 같으니까 옷을 입힐 거예요. 자, 여기가 뒤, 깨뜨기한 뒷자리고요. 실 이렇게 잡으시고 구멍에다 이렇게, 아, 잘못 넣었네요. 여기 같은 색깔이 있는 구멍에다 이렇게 찔러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빼뜨기 하듯이 빼주시고, 여기서 한코 하고 갈게요. 한코 했죠? 다음에 또 눌러주세요. 구멍마다 찔러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걸렸네요. 이거는 코수 단수. 단수는 중요한데 코수는 막 중요하진 않아요. 빼주시고 넣고 빼주시고 이렇게 삥 둘러졌어요. 그러면 한번 여기 첫 번째 한 거랑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여기 빼뜨기 하시고 기둥코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단도 똑같이 더 둘러주시는 거예요. 짧은 뜨기로. 첫 코에 넣고 짧은 두 번째 코에 넣고 짧은 뜨기 이렇게 넣고 계속 짧은 뜨기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바퀴 삥 둘러주세요. 자, 이렇게 한 바퀴 둘러줬어요. 저는 이게 빼뜨기고 이거 기둥코예요. 그러면 항상 잘 모르시겠으면 단수링 걸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리니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두 번째 단도 끝났네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빠진 게 있나 한번
실이 있나 확인하시고 하세요. 안 그러면 보기 싫고 이렇게 풀리니까요.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링 뜨기 할 거예요. 링. 이 표시. 이걸로 사슬인데, 사슬이 사슬. 아까 기둥코까지 포함해서 그냥 막 할게요. 세 개를 뜨시는 거예요. 세개 하시고, 고리 세개 하시고, 코마다 넣으시면 돼요. 초코에도 넣으시고, 또 고리 세 개, 아이고. 화면이 벗어났네요. 고리 세 개. 고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코마다 넣어주시고. 하나, 둘, 셋. 그다음에 코에 넣고 짧은 뜨기. 또 고리 하나, 둘, 셋 넣고 짧은 뜨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안에. 그럼 또이 구멍 안에다 짧은 뜨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주세요. 자, 여기 한 바퀴 둘렀어요. 초코를 저는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 놓을 거예요. 빼지 않고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에서 아, 어디가 시작점이었구나. 그런 알아야지 그래도 얼추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서 이거는 뭐 얘가 초코인데 그럼 여기서 끝내야 되긴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꼭 마감되는 것처럼 끝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사슬을 하나, 둘, 똑같이 사슬을 만들고 그다음에 어디다 거냐면 그냥 이 구멍에다 끼우시면 돼요. 구멍에다. 이렇게 여기 구멍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 구멍에다 끼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짧은 뜨기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고리 만들고 고리 세개 만들고 여기다도 여기 구멍에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음 여기 그냥 고리에 구멍에 넣고 짧은 뜨기. 계속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6개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여기 초코 전 단계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아홉 번째 단한 거고요. 열 번째 단 이제 늘리기 할 거거든요. 늘리기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리를 두 개를 만드세요. 짧은 뜨기에서 굴 하나 두개 만드신 다음에 고리 만들고 두 번째 원래 여기 고리가 세 개잖아요. 하나 둘 셋. 이거 짧은 뜨기 한 거잖아요. 그럼 세 번째 고리가 달린 부분에 이렇게 껴주시는 거예요.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다 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리 두개 만들고 다시 구멍에 짧은 뜨기 해주시고 고리 두개 했으면 다시
그세 번째 고리에다 끼워넣고 고리 두 개, 구멍에 넣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멍 하나에 이거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작은 구멍 두 개가 이큰 구멍 하나에 이렇게. 자, 열 번째 단 이렇게 둘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느낌의 치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좀 줄여줄 거예요. 고리를 하나만 만드세요. 하나만 만들고 도안을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고리 하나당 구멍에 넣으시면 돼요. 짧은뜨기했죠? 고리 하나 하고 또 다음 구멍. 짧은뜨기. 구멍 하나. 고리 하나 하고 또 다음 구멍에 넣고 짧은뜨기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또한 바퀴가 돌려졌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가 어떻게 다 돌았나 보시면 구멍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도 더 가야 될것 같은 여기까지 가야 될것 같은데 이미 둘러진 거예요. 하고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이제 12번째 단은 어떻게 구멍 이제 여기 또 작은 구멍이 보이시죠? 이게 고리 하나 만든 구멍이죠. 여기에 계속 짧은뜨기로만 갈 거예요. 뭐 고리에 안 만드셔도 되고요. 짧은뜨기로만 이렇게 계속 구멍에다 짧은뜨기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옷이 쪼여질 거예요. 왜냐하면 당기니까 당연히 쪼여지겠죠? 뭐 이렇게 안 감은 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구멍에다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옷이 쪼여지겠죠?